네, 준호는 뒤에 19인데요. 뒤에 19에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 자신의 물건이 그 뒤에 있나, 옆에 있나, 위에 있나, 안에 있나, 그리고 깜... 물건의 줄여서 위치, 얘기하는 위치를 위치. 묻고, 그렇죠. 답하는 걸 배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로봇. 로봇. R A P. 아, A란다. R A O. R A O. 아니, AO, A 지우고, 그냥 O. B, O, T. 그래서 사람, 한국 사람들이 로보트, 로보트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O가 O 소리 난다고, 예, 안녕하세요. 생각합니다. 네. 로봇. 그래서? Bat. Bat. B-A-T. 네. 다음. Box. Box. B-O-F. 그렇죠. 여기서 watch. Watch. W-A-T-T. 아, W. A. A가 아니고 A 지우고. H-T. O. C. 아, C. H. 오케이.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보고요. 소리가. 이런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얘는 W 와 그다음 소리 안 나는 얘입니다. 네. 와트치 와치. 오케이. 그다음 on on. 그다음 design. 그래서 D-I-P-E-S-I-P-I-D-D-D-D-E.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요? Design. 오케이. 자, 지금 아, 준호가 비싸요. 선생님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B하고 D가 내는 소리를 글자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소리도 헷갈리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비싸인. B 그 다음 싸이 드. 그래서 다 합쳐서 비싸인드. 비싸인드? 비싸이드. 뭐 여기에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한다고? 비싸이드. 비싸이드. Beside. 오케이. 그다음 behind. Behind. B E H I N D. 그렇지. 그다음 ball. Ball. B A L L. 그렇죠. 그래서 in. In. 그다음 under. Under. U N P I T T T T E R. 다음 umbrella. Umbrella. U M P R E L L A.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잘했어. 아주 열심히 했는 거 특히 느껴집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맞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렇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호가 B하고 D의 약점이 계속 있어. 근데 보통 학생들은, 이제, 뭐, 쓸 때 헷갈리거나 이런데, 준호는 이제, B와 D가 내는 소리도 서로 막 헷갈리고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빨리, 헷갈리는 거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도 시작하겠습니다.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하면 되겠죠. Where? Is my robot. My robot. 안만 길어봤자. It. 그쵸.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됐습니까? 네. 남자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it이고 그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거 어딨니는 뭐였는데? It. 그거 어딨니는 뭔데? Where is it? Where is it인데 나의 로봇 어딨니 하려니까?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이라고 묻는 거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my robot 안만 길어봤자 where it? 그래서 다음 문장에 it이 나오죠? Is it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그렇죠. It's on the box. On the box는 그 상자 위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그랬더니 그 상자 위에 이릅니까? 아니요. 어디? 그쵸, 어디 상자 위에. 혜민아, 옷장이란 단어 한번 다시 확인해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 일단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됐습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봤었어요, 앞에서.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그렇죠. 그럼 is는 뭐 대신 왔을까요? Is my robot. Your robot 대신 왔죠. Your robot? 아. 어, 나의 로봇 어딨니? 그랬는데 나의 로봇 상자 위에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Where is my robot? Your robot is on the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됐습니까? 오케이, 네.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In the box가 그 상자 안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is my ball? Ball. 그다음 아, Where is my 이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자,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우산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어.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뒤에 여기다가 일단 S를 써주겠죠. 그럼 my umbrella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얘가 they니까 따라서 바뀌는 건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i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all. 그렇죠. 그래서 나의 우산들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my umbrellas? 그렇죠. Where are my umbrellas? 오케이. 오, 준호 잘 이거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오, 잘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s behind design the box. 그럼 decide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 decide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 beside니까 이거라고요. 이거 b하고 d하고 어? bd만 한 10번 100번 정도 쓰면서 b d b d 이러면서 써야 되겠다. 어? 빨리 낫길 바래. 네. 봐라.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100점입니다.